자, 여기 봐. 야, 우리가 오늘까지 수업하고 이제 두번 휴강하고 다시 만나면 5월 초잖아. 그럼 5월 초는 6평 딱한달 남은 시점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내가 캐스트 찍으면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캐스트 하나 찍고, 근데 이제 뭐 옛날 얘기랑 재미난 얘기랑 섞어서 이제 6평 대비에 도움되는 이런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자. 지금 내가 니네들한테 잘 봐. 하나씩 이제 첫 번째. 니네들한테 전체를 문제 풀라고 그랬지. 19 플러스 9에 있는 전체 흐름 그 아홉 문제 풀고 답 맞히라고 그랬잖아. 나한테 딱 제대로 표정으로 제대로 대답해야 돼. 아홉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풀었어? 아니면 그냥 읽었어? 그냥 읽어서 답 이렇게 했으면은 6평 때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 이번 캐스트 제목이 뭐냐면 이건데, 이거 보면서 애들 무슨 생각했는지.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세요. 이거 내가 학원 강사 시작한 지 3개월 딱 됐을 때, 1년도 안 됐을 때, 딱 3개월이니까 이게 초짜 강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초짜 강사는 강사도 아니야. 어쨌든 학원 강사 시작한 지 3개월 딱 됐을 때, 우리 학원에 나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여자 수학 선생님,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학원에 나보다 한 20살 많았던 수학 여자 선생님이 나한테 했었단 말이야.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세요. 식당에서 그 학원은 식당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키면 그 메뉴를 그 식당 아줌마들이 줬었는데, 비빔밥을 딱 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 계신 이 나한테 이제 엄마뻘 되는 선생님이 이러는 거지. 젓가락으로 비비세요, 이래. 이거 딱 들었을 때뭐 생각나냐? 나는 원래 숟갈로 비비는데, 숟갈로 비벼야 꾹꾹 잘 누르고 뭔가 힘 있게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젓가락으로 비비세요. 젓가락으로 비벼봤지. 니네 비빔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비벼봤어? 나는 이 얘기 듣기 전까지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비빈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선생님이 젓가락으로 비비래.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서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비벼봤다? 그렇게 비벼보니까 딱 드는 느낌이 이게 비벼져? 라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숟갈로 꾹꾹 눌러 팍팍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젓가락으로 비비니까 밥이 뭉개지지가 않아. 그밥 알이 알갱이 알갱이가 맛있어. 그리고 젓가락으로 비비니까 양념이 밥알하고 밥알 사이에 채소랑 같이 싹싹싹싹 잘, 싹싹싹싹 잘 비벼. 그러니까 채소하고 밥알이 막 생생하게 죽지를 않아. 젓가락으로 비비니까 숟가락으로 안 하고. 다시 여기 봐. 내가 니네한테 전체 흐름 아홉 문제 지금 풀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거 아홉 문제 니네가 그냥 쫙 이제 일곱 문제 풀었잖아? 그러니까 전체로 문제 푸는 방식대로 방법이 있는데, 방법 안 하고 그냥 쭉 읽어서 문제 풀었으면 비빔밥 숟가락으로 비빈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선생님이 농구 얘기하잖아, 농구. 농구. 선생님이 큰 강아지랑 이제 산책을 할때 동네 공원에 농구장에서 그 고등학교 애들이 농구하는 거 본 적이 있어. 그럼 선생님은 그게 눈에, 축구하는 애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농구하는 애들은 내 눈에 확 들어와. 그럼 이제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걔네가 농구하는 걸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신경 쓰이는 게 되게 많아. 뭐 여러 가지가 걔네들이 슛할 때 신경 쓰이는데 잘 생각해봐라. 선생님이 슛을 쏘는데 이 오른쪽 팔꿈치가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야 될것 같냐? 당연히 이게 이렇게 팔꿈치가 닫혀진 상태로 이렇게 던져야 공이 좌우에 편향이 없이 바로 가는 거야. 이 상태로서 던지면 이게 길이만 조절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농구할 때 백날 걔가 농구를 연습을 할때 팔꿈치 벌어진 상태로 이렇게 던지면 슛이 좌우로 편향이 돼서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어.
근데 이게 팔꿈치가 다친 다음에 눈이랑 손이랑 저 링이랑 일자를 맞춘 다음에 그냥 슛을 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리만 조절하면 돼. 그런 날에는 거리감만 있으면 백발백중 다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세요가 처음에 들었을 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뭔 차이가 있어? 이런 생각할 텐데 젓가락으로 비비면 완전 달라지거든. 이제 본론 좀 들어갈 건데 세 번째 봐. 나도 학생들이 그 돌아다니는 오르비나 수만이 그거 가가지고 볼때 있어. 보면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나 수학에서는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영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애가 질문했는데 어떤 애가 답을 해. 근데 어떤 애가 질문했고 어떤 애가 답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답한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답에 대한 댓글이 막 엄청 우호적이고 애들이 그게 막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랬을 때는 내가 오르비나 수만이의 그 아이디를 파서 내가 거기서 댓글을 달고 싶어. 근데 그렇게 거기다 그 글에다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잘 들어. 서점에 가면은 이런 글자 붙어 있는 책들이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글자가 붙어 있는 책들이 있다라고 내가 니네들한테 딱 얘기하는 순간에 니네들은 저런 글자가 붙어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라는 얘기는 하지 못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영어 수능 고3 영어 출판사는 다 이거 출판되고 있어. 근데 그럼 여기서 모든 출판사에서 이거 다 출판되는데 심지어는 EBS도 이거 출판하고 있어. 유형편이라고 목차에 있잖아. 그각 단원 1단원마다 이 문제 이렇게 푼다, 저 문제 저렇게 푼다 이러거든. 근데 지금 4월 말이란 말이야. 근데 4월 말인데 우리가 오늘까지 수업하고 2주 휴강하면 5월 초야. 지금이 4월 말인데. 그런데 5월 초라는 건 6평전까지 한달 남았다는 시점인데 지금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전체 흐름 9문제 풀라고 그랬는데 니네 유형별로 안 풀고 내가 이렇게 봤어. 졸라 읽잖아. 읽기 바빠. 읽으면 답 나온다. 이 생각을 평상시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선 읽은 다음에 이 전체 흐름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니까 이런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출판사에서 얘기하는 그 유형편,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는 19 플러스 군데. 우선 읽고 나서 이 유형편에서 얘기한, 그리고 유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생님의 19 플러스 9에서 얘기한 문제풀이법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데. 전체 흐름 지금 9문제, 니네 푸는 거 봤는데, 그냥 풀잖아. 다시 농구로 돌아가서, 졸라게 뛰어다니고 아무리 슛을 쏴도 이 폼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그 슛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엄청 붓는 거지.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잘 봐. 이 얘기는 내가 수많은 캐스트하고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꼼꼼하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좀 적어야 돼. 알았지? 잘 봐야 돼. 본인 영어 실력이 슈퍼 울트라급으로 정말 최상위권이다.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한다. 이런 애들은 이거를 무시해도 돼.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애들 다 그렇고 대부분은 다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가 끝난 다음에 18번부터 45번까지 여기 있는 넘버링대로 그대로 문제를 푼다는 건 유형을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푼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다음에는 40번, 41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같은 유형들이거든. 전부 다 대입학 문제들.
그런데 여기서 24번 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 세세하게 읽는 거로 여기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다른 유형들끼리 풀어야 되니 풀게 되니까 같은 유형들끼리 풀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를 버리게 되는 거야. 니네가 지금 원래 내가 계획했던 건 다르게 지금 눈깔이 반짝반짝하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할게.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덩어리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 다시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 개. 첫 번째가 덩어리. 전체 단락에서 주제가 뭐냐? 그거 물어보는 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입 파악이라고 하고 이 대입 파악들은 얘네들끼리 모여져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덩어리, 큰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의 문장의 해석만 잘하면 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 이거는 주제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의 문장만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나 도표나 심경 같은 문제들이야. 얘네하고는 문제의 성질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함께 풀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얘네끼리 함께 풀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야. 근데 승부처는 다 어디서 나냐면 이세 번째야.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주변 문장의 배열에 대한 거. 야, 니네 30번 어휘 문제 풀 때, 30번 어휘 풀 때, 주제로 푸냐? 아니면 그 해당 문장의 윗문장, 아랫문장을 보고 푸냐? 보고 풀지. 빈칸 문제도 빈칸 주변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빈칸은 한 문장, 그 낱개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주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있지. A, B, C, B, C. 이것도 문장과 문장 사이, 주변 사이의 배열에 대한 문제고. 전체 흐름도 그렇고, 글의 흐름도 그렇고. 다 그래. 지금 대충 딱 봐도 대충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인데 수능 영어 총 섹션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유형편 문제집들 있잖아. 이 유형편 문제집들은 이거 세 개로 나누는 것도 아주 기본인데 주변 문장 안에서 어휘는 어휘 문장만의 유형, 빈칸은 빈칸만의 유형, 글의 흐름은 글의 흐름만의 유형의 공략법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이제 6평 때 말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오늘까지 수업하고 우리가 2주 휴강하고 6평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너희들은 이제 두번 휴강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40회 모의고사를 가지고 19 플러스 9랑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제 6평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마음속에 본인의 과거가 이제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 있잖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바다 발음 굴리면서 미국에서 몇년 살았다고 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 수능 시험 봐도 두세 개씩 팍팍 틀려. 걔네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온다.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문제집도 제대로 풀어가지고 완전히 문제풀이에 도사된 애들 있잖아. 맨날 다 맞는 애들. 그런 애들을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애들이 다 맞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문제풀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쪼개서 접근을 하는 게 맞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거 필요 없지. 그냥 쑥 읽으면 답이 나와. 그냥 온몸이 다 체화가 돼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딱이 문장이 학생들이 그 수능 문제 풀때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걸 가장 최적의 표현이 이건 것 같아. 안 봐도 아는데 6평 시험장이나 9평 시험장 가거나 이제 본수능 가면은 애들은 분명히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나면
기분이 대부분 많이 상해 있어. 1교시 국어에서 작살 나고 2교시 수학은 늘 작살 나고 그리고 이제 3교시에 들어갈 때는 점심을 먹은 상태에 오후에 그리고 1, 2교시에서 피로가 많이 쌓였잖아. 그러니까 3교시에 이렇게 딱 갔을 때는 당연히 본 실력이 잘 안 나오거든. 3교시 영어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3교시 영어가 딱 3교시 영어 딱 시작하면 영어적 감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낯선 지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듣기가 안 들리기도 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3교시에 보기 때문에 그래. 3교시에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적 감도 안 돌아오는 상태에서 보니까 듣기에서 몇 문제 틀려보니까 벌써 등급이 2등급 받으려 가 3, 4등급으로 쭉 내려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듣기를 딱 끝나고 나서 18번부터 문제 풀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푸는 방식대로 풀면 어떻게 풀게 되냐면 우선 쉬운 문제 먼저 풀면서 이게 제일 쉽잖아. 이거 이 문제들끼리 풀면서 점수를 확보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쉬운 거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 답 나오는 거 있잖아. 꼼꼼하게 읽어주면서 이거 점수 확보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하고 이거가 딱 끝나고 나면 시계를 보고 남는 시간을 이제 이 문제들 알지? 29번 어법부터 39번 그래 그럼 마지막 문제까지 11문제인데 총 11문제인데 남는 시간을 11문제로 나누면 n분의 1로 쪼개면 이 11문제를 풀 때 한 문제당 몇 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게 계산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느꼈냐면 평상시에 승부처는 이게 승부처야. 평상시에 집에서 대입학이나 내용일치 불일치 같이 학원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거 있지?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빠르게 풀어내는 게 중요해.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그 아낀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서 여기에서 한 문제당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여기 나와 있는 18번 주제 제목 요지랑 빈칸의 34번 문제랑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야 되겠어? 그렇지 않지. 기본적으로 3교시 영어가 딱 3교시 영어를 딱 받으면 너희들 눈에는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이 딱딱 쪼개진 다음에 이거랑 이거 풀면서 빨리 풀면서 점수 확보하고 그리고 이거 이거 풀다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영어적 감이 확실하게 돌아와. 그럼 감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에서 그때 빈칸 글의 순서 전체 흐름 어법을 그때 풀어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봐. 그렇게 안 하고 가뜩이나 1교시 때 국어에서 난이도 어렵게 나와서 개망하고 2교시 수학은 맨날 망하니까 또 망하고 그럼 점심 먹으면서 생각하지. 아 이거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대성을 가야 되나 메가를 가야 되나 시대인젤 가야 되나 전루드로 가야 되나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나 아이 그냥 모르겠다 공사판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머리에 들잖아. 그런데 3교시에 영어를 딱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 문제 푼다. 쭉 문제 풀어. 비빔밥을 숟갈로 비벼. 농구 슛 할 때 이루 슛을 쏴. 그냥 망하는 거지. 그냥 망하고. 그냥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6평 때 6평 끝나고 집에 가서 집에서 영어를 딱 풀면 아니 이게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했지? 집에서 졸라 잘 풀려. 집에서 잘 풀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피로도 회복했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옛날에도 다 얘기한 거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지 되는데 그 학원에 니네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학원 강사가 되잖아? 학원 강사가 되면 이렇게 뭐
경력이 없는 강사는 학원에서 뽑으려고 하질 않아. 근데 선생님은 정말 평생 운이 좋았는데 이건 진짜 나는 실력은 별로 있지도 않은 놈이 이제 운이 되게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학원에 처음에 이게 3개월이 내가 왜 3개월이 됐냐면 이게부터 중요한 거다. 처음에 저 애들 강의한 적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진짜 애들이 완전히 없는 거의 망할 것 같은 학원 있잖아. 그런 학원에서 선생님을 받아준 거야. 경력이 없는데. 근데 3개월 있다가 그 학원이 이제 없어진 거지. 망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느 잘 되는 학원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 원장님이 나한테 선생님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나한테 3개월 경력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1년 경력 있는 거 있는 유능한 선생님 모시고 왔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냥 내 입으로 3개월 어디서 강의한 경력 있다는 거 내 입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 원장님이 나를 되게 잘 봐주신 거지. 원래 안 뽑아도 되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어울리게 해주신 거지. 근데 이 3개월밖에 경력이 없는데 그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하고 어울리는데 그냥 하는 집 보면은 다 알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별로 그렇게 경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왜 뽑았지? 막 이렇게.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이 나를 좀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내가 잘 어렸는데 주변 선생님들이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야. 선생님 식당에서 비빔밥이랑 된장찌개만 드세요? 그래. 순대국이나 뭐 제육볶음이나 돈가스나 이런 거 먹지 말래. 듣는 순간에 그 몸에 좋으니까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고 나서 그래서 비빔밥을 시켰는데 앞에 앉은 그 나이 많으신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선생님 비빔밥은요 젓가락으로 비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십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나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자기가 봐도 되게 초짜 강사인데 덩치는 크고 뚱뚱하고 미련하고 경력도 없고 근데 저 사람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들한테. 그 선생님들이니까 이런 자잘한 얘기. 내가 지금 오늘 이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도 이 지하 1층에 식당가 있잖아. 여기에서 그 노란 거 그거 뭐지? 해산물? 멍게 말고 멍게인가? 멍게 비빔밥. 그 멍게 비빔밥을 이렇게 비비면서 시켜서 먹는데 그때 십몇 년 전 그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니까. 젓가락으로 비비. 근데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집 이 밑에 집이 멍게 비빔밥이 맛있어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다 이렇게 내가 보니까 다 멍게 비빔밥 먹는데 다 숟갈로 비벼. 근데 나 혼자 젓가락으로 비비지. 그러면서 병신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지. 이제 정리하자. 정리하고 이제 수업 들어갈 건데. 자, 봐. 니네들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 진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던데. 봐. 영어 실력 자체가 훌륭해야 유형을 쓰는 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쏟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모든 것에는 타임과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영어 실력 자체가 훌륭해야 유형이 먹힙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할 얘기야.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인데 지금이 4월이고 본수능까지 지금 한 5개월, 6개월 남은 시점이잖아. 이 시점에서 언제 이거를 올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게 학원 강사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실력이 안 돼도 유형으로 접근하, 그러니까 100% 이걸 다 하고 이건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게 4, 이게 6 정도 어느 등급이더라도 자기가 이 정도 비율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자꾸 하잖아? 그러면 해석에서 막혔던 것이
유형편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 그럼 이 해석이 그 해석이구나 하고 해석이 보충이 되는 면이 있어요. 실력과 유형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100, 이거 0. 이제는 그거가 될 시간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히려 이게 6, 이게 4 정도 해야지 되고 이제 이 캐스트가 끝나면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세요 해서 유형별로 접근해야 되는 거 이제 니네가 이해했으니까 이거 캐스트 끝나면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전체 흐름 수업할 건데 오늘까지 수업하고 2주 휴강이잖아. 그럼 그 2주가 끝나고 나면 5월달 초에 개강을 할 때는 전국에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애들은 그때는 다 열심히 할 거잖아. 그러니까 2주 뒤에 다 열심히 할 때 다 열심히 하면 나보다 앞서가는 애하고 격차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내 밑에 있는 애하고 격차를 벌릴 수도 없잖아. 그때는 그냥 고정해서 들어가니까. 2주 동안 2주 후에 내가 그때 또 캐슬 또 찍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2주가 승부처인 것 같아. 내신 공부 끝나면 남는 시간 동안에 영어 같은 경우는 유형편을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내신하고 상관없는 재수생이나 N수생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신을 버린 고3들도 많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유형을 2주 동안 졸라파.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거 이게 영어 실력을 보충해 주는 걸 느끼는 순간까지 한번 봐봐. 보충이 돼. 이게 답이 이건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럼 위에 있는 그게 그 해석이었나 보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보충하는 게 느껴질 거야. 수험생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알았지? 오늘 캐스트의 끝.